네, 오늘 좀 귀한 분,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가능하시면 네, 딴 데 가지 마시고 집중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바이든 시대의 불확실성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기업들도 굉장히 열공 중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최상민의 빅샷에서는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지, 왜 지금 중국은 이렇게 좀 조용히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인지 뭐 아주 궁금합니다. 오늘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저희가 작년에 그 미중 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다툼, 분쟁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든 투자자분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소장님한테 좀 오늘 제대로 좀 말씀을 좀 듣고 우리가 좀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조금 약간 공격적인 반면에 바이든식 경제는 조금 뭐 부드러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바이든식도 경제 민족주의라는 게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와는 뭐 어떻게 좀 다르고 바이든식의 그 경제 통상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 장사꾼의 전략하고 네. 정치꾼의 전략은 다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장사꾼은 뭐 다 그렇습니다만 올라와 낯선 게임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이겨서 죽여 없애서 이제 내 거를 찾아가는 전략이 네. 아마 최근 2년 반 동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었다고 하면 정치권 바이든은 이건 협상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찾아가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보였던 그 이제 엄청나게 시끄러운 그리고 주먹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에서 네. 이것이 아마 그 조용히 목에다 칼을 갖다 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아마 이게 시끄럽지 않은 그 통상 정책 대신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네. 그런 전략으로 가능성이 있어 봅니다. 그래도 사실은 바이든이 뭐 공정무역을 좀 내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그런데 이런 대중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그 키신저 이후에 최고의 중국통이다. 중국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뭐 중국의 창업자부터 지금 다섯 명의 지도자를 다 만나서 협상해 본 사람이 그 키신저 박사예요. 네. 근데 키신저 박사를 제외하고 나서 모택동을 제외하고 등소평 뭐 장쩌민 후진타오 네네. 시진핑 네네. 그 네 명의 지도자와 다 만나서 협상해 본 이제 미국의 정치 지도자는 바이든이 네네. 유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지도자들의 속내를 깊이 알 수가 없죠. 네네. 그리고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수준이 이게 중국의 지도자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이게 뭐 제일 무서운 게 그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제 네네. 이길 수가 있는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을 잘 알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교를 하면서 사실은 미국의 외교는 또 다르게 놓고 보면 국가이익의 극대화예요. 네네. 그건 경제 문제하고 철저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네. 바이든은 거의 이제 40년간의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네. 그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네네. 중국의 속내 또 어떻게 보면 얕은 수 네네. 그걸 꿰고 있다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 화웨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사실은 화웨이 봉쇄 뭐 이거는 지금 보면은 뭐 전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이제 딱 되면 뭐 화웨이 봉쇄 이거 풀릴 수 있겠습니까? 화웨이 봉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 하웨이는 중국의 한 개 기업일 뿐이고 네네. 우리가 이제 하웨이 그러면 중국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오산이고
그 반도체나 첨단 기술에 대한 제재를 이제 네. 그 풀 거냐 그거에도 포커스를 네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기부금이 뭐 거의 트럼프의 두 배가 올라왔지만 거기에 기부금을 낸 이제 스폰서들을 보면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예요. 네.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의 거의 대부분을 보면 방산이나 농업이나 자동차나 뭐 이제 에너지 같은 네. 전통 사람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네. 그 어떻게 보면 돈줄이었죠. 지지 세력이었고. 아하. 네네네. 그래서 미국은 철저하게 그 자기한테 돈 준 사람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가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툴을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완전히 올 스톱을 시켜서 실리콘밸리도 배고프고 중국도 죽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한 3세대나 4세대 정도 디진 기술, 레거시 기술은 네. 허용을 하고 네네. 첨단 기술은 철저하게 틀어막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금 있고 그렇죠? 시안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 하웨이에 공급하는 반도체 같은 것들이 얼마 전에도 SK 하이닉스와 그 삼성도 이제 공급이 좀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하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벽에 조금 부딪히면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보면은 뭐 최근에 위안의 강세 뭐 엄청납니다. 뭐 원화 강세도 엄청나지만 위안의 강세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중국은 사실은 뭐 이게 자유경쟁 제도로 뭐 위안화 환율을 계속 그 시장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고시를 통해서 예, 바꾸지 않습니까? 물론 뭐 홍콩은 일단 달러에 폐기돼 있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이 중국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위안화 강세를 이렇게 뭐 내버려 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함의가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네. 네. 그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뭐 절상이 되면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네. 그 중국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네. 그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 16%밖에 되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원화 위안화 절상이 이게 내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하나 이제 중요한 이유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함의라고 하면은 네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이제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어요. 환율을 조작해서 미국이 네네. 이걸 이제 가져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싸움 붙었을 때 맨 먼저 들고 나는 것이 환율이라는 걸 이걸 이미 시사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당장 벌어질 환율 전쟁에서 네. 그 미국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네. 이것이 환율 절상을 일정한 부분 하는 것이 나중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환율 전쟁이 어떤 식으로라도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시는 겁니까? 환율 전쟁부터 시작하겠죠. 아하. 이번 전쟁은. 그런데 네. 이제 그거를 좀 봐야 되는 것은 네. 이 지금 환율이 최근에 한 7, 8% 정도 절상이 됐지만 네.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이 6.3에서 시작을 해서 7.2까지 한 15% 이상 절하를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절상되는 폭이 그 사이에 네. 절하됐던 것이 한 절반 정도, 6.65면 한 절반 정도 조금 넘게 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6.3까지도 갔을 때도 중국 경제가 문제가 있었냐? 뭐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의 절상은 굉장히 의도적인, 전략적인 절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절상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전략적인 절상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오늘 얼마입니까? 뭐 6.59 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많이 이제 강세가 됐고 절상이 된 건데 그러면 앞으로 환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미국에서 환율 가지고 뭐 뭐라 그럴까요? 그 비난을 하거나 컴플레인을 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 가능성이 좀 사실은 작아 보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미국이 이제 당장 노리는 건 환율 조작국 지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 네. 지정에서 피해 나가려면 네. 환율을 지금 절상시키는 것이 네, 네. 유리하죠. 그래서 환율 조작국에 덫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일단 의도라고 볼 수 있고 네. 환율이 어디까지 절상이 될 거냐 하는 건데 네, 네. 이 절상의 폭은 중국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압박의 정도에 따라서 네. 그래서 결국은 기술이나 그 무역 수지 흑자하고 네. 또는 미국 국채하고 네. 이것을 맞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반대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같은 경우는 네고를 붙는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하나를 희생하고 하나를 얻어가는데 네네. 어느 것이 파이가 크냐. 네네. 이제 거기서 환율의 절상의 폭 또는 네. 다시 이제 그 절하의 수준 곧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제가 우리 연구소장님한테 지금 계속 들은 바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환율이 절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작아 보인다.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유지는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언뜻 듭니다. 오늘은 중국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광군제입니다. 광군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요. 예,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자국의 IT 기업의 규제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플랫폼 반독점 규제법. 이거 미국에서 많이 보던 건데 중국도 하네요. 그 독과점 규제를 네네. 뭐 중국도 다 했었는데 이번에 네.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 적용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번 광군제는 제가 볼 때는 뭐 알리바바가 매출액을 얼마 했냐 이게 이슈가 아니고 네. 그 알리바바를 포함한 27개 중국의 그 IT 기업들을 불러놓고 네네. 광군제 하기 전에 이 이제 주의를 준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독과점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마 광군제 참여하는 기업들은 매출액이 얼마가 늘었냐를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체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가짜 상품이라든지 가격의 불일치라든지 이런 이제 정부가 지정 얘기한 그런 불합리한 것을 건드리지를 않았냐 했냐. 이게 더 신경이 쓸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이번은 아마 그 매출액 얼마는 항상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인데 네. 문제는 말씀하신 거기에 지금 반독점법을 공포를 이제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네. 걸리면은 시범 케이스로 이제 네. 가는 거죠. 그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알리바바든 뭐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조심할 것 같고 네네. 이번 그 광군제는 과거에는 이제 알리바바의 타오바오가 얼마 매출액을 했냐, 네네. 200조를 했냐, 뭐 150조를 했냐, 네네. 뭐 이제 이런 그림인데 이번에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빈도도어라고 지금 3등을 하는 이제 전자상거래 회사가 이게 아주 폭풍처럼 이게 밀려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남아 광군제는 알리바바가 얼마나 수성을 했냐, 그리고 빈도도어가 얼마나 시장을 먹었냐, 요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는 그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자주 모시고 예, 중국에 대한 말씀을 좀 자주 듣고 싶은 마음이 예, 오늘 굴뚝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모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